시간을 많이 드렸어요. 네. 네. 시간을, 친구들이 시간을 많이 드렸고, 그 시간에, 누구보다도 저를 고생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네. 결과 성을 다 하지 않는 네. 친구가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시간 동안 부터 중국사 부정 같이 학과에 이 결속을 좀 하는 시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다시 한 번, 네.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대신해서 학과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격려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이제 매년 졸업작품을 진행해서 22번째 졸업작품을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기계 자동차, 항상 기계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제 기계라는 타이틀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순수한 이제 자동차 계열의 이제 학과로서 변모를 하게 됩니다. 미래 자동차라는 학과명으로 시작했네요. 그래서 이 기계자동차라는 이름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그 졸업작품들은 올해가 이제 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도 있고 좀 더 성대하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좀 전달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전 여러분들하고 같이 늦게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작업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졸작전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포함 여러분들 위해서 큰 소리로 박수 같이 한번 치면서 저는 여러분들 경제사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를 네,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다른 네,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기존의 대차들은 브레이크가 없어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재료를 좀 이 기존에 있던 거를 좀 다 어떻게 보면 좀 보이게 투명하게 좀 만들려고 아크릴판을 이용하고 이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네, 대차를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방식에서 브레이크를 하나 더 와이어를 추가해서 달았는데 이 브레이크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느낀 거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네, 이 녀석이 이제 동시에 잡아줘야 되는 양쪽에 두 개를 잡아줘야 이제 쓰기 때문에 네, 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많았지만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 풋브레이크로 전체적으로 바퀴를 잡았을 때 안정감 있게 좀 쓰는데 이런 네, 느낌이 있어서 네,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그 자전거 같은 네, 그 브레이크 느낌을 여기서 이제 직접 이렇게 당겨보시면 네. 그러니까 막 힘, 네, 조금 좀 와이어라서 좀 세긴 한데 네. 잡히게 만들었고요.
전원을 켜고 여기 안에 전기적인 그 조절기가 다 달려 있어서 속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V벨트 풀리를 통해 가지고 동력을 회전력을 전달하면서 앞에다가 연마 스톱 달아가지고 스톱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목적은 학생들이 도면을 제작을 하고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가공 조립까지 한다는 거, 기계 자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크리판 하나는 다 2D로 제작이 되는데, 그거를 여러 개 겹쳐서 결론적으로는 3D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작품이고요. 제작 과정은 이 아크리판을 레이저 가공기로 가공을 하는데, 가공할 도면을 오토캐드를 통해서 DXF 파일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작한 파일을 레이저 가공기에 주입을 시켜서 아크리판을 가공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조립을 해서 완성을 하고,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조명에 납대까지 해서 연결해서 좀 더 화사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서울타워를 모티브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 옆쪽에 보시면은 이거 혹시 무슨 건물인지 아시나요? 네, 학교 건물이에요. 학교 건물. 그래서 이거 한번 만들어보고 또 학교를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돌아다니고 그걸 해서 모티브로 이렇게 겹겹이 해서 저희 충북 도립대와 관련된 기념품을 제작했습니다. 물범이 자신이 구한 먹이를 구하지 못한 물범에게 약을 올리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기어와 링크를 이용해서 만든 장난감이고요. 한번 이렇게 줄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에는 쏙 들어가는 그런 귀여운 장난감입니다. 이런 귀여운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크게는 저희가 생각한 게 요 위에 상판, 요 상판 위주 기둥 부분에 좀 더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이 다리가 이 상판보다는 이 상판 무게는 실질적으로 절주는 얼마 되지 않는데, 요게 더 가볍고 요게 더 치중을 함으로써 의외로 많은 무게를 버틸 수 있었다. 많은 무게를 지금도 보시면 이제 많이 경이 내려가 있지만 떠 있는 거죠. 지금 두 개를 좀 버티고 있는 거고 이 친구가 인력을 계산해서 직접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기. 여기 현대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게 지금 457g짜리인데 실제로 지금 견디 시험할 때 견디 무게는 67kg 정도인데 견뎌냈고, 지금 뭐 67kg까지는 얹어놓지는 않았지만 일단 여기 45kg 이상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처음에는 이제 생각보다 이게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빨대로도 빨대랑 이 블루건으로 접착한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거에 좀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고, 저분들도 이게 무게를 뭐 50kg 넘어가고 60kg 넘어갈 때 굉장히 좀 뿌듯해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돼 있는 것 같지만 항공을 가지고 선반, 절단 선반까지 다 하고요. 드릴링 구멍, 또 탭핑까지 다 하고, 앞에 일자 드라이버 날을 학생들이 수기가공하고 열처리까지 다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요거는, 망치입니다, 망치.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7개, 8개 공정을 다 거쳐가면서 이와 같이 망치와 이 드라이버를 전부 다 수기가공을 해서 받는 거예요. 기계가공과 수기가공을. 그래서 1년에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실제로 본인들이 실기 능력을 평가받기 위해서 전부 다 만든 거고, 이 앞에 제가 지금 3D 프린터가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 퍼즐이 있는데, 이거는 공포자 십자 퍼즐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통 가옥을 보게 되면은 짜맞춤을 해놓습니다. 짜맞춤. 이 짜맞춤하는 기법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와 같이 모델링하고 이것도 이렇게 기계가공하고 조립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거고,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이 있고 저 뒤에는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한 작품 예시를 대형 작품을 기억하는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 모델에 뜻하기보다는 그 싱기버스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학생들이 좀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해야 되는데 뭐 에펠탑이지만 킹콩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현재 지금 작품들이 주행 이제 방식이 조금씩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을 직접 제조를 했습니다. 시운전을 잠깐 해봤었는데 시속 25에서 30km가 정도 나옵니다. 다음 학기에 저희가 미래 자동차 학과로 바뀌는데 이거에 대한 좋은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동 소리는 아예 안 걸립니다. 그래서 기름 못 하고 모터로 하면 시동도 되고 그리고 전진도 됩니다. 걱정을 하면서 사실 왔습니다. 오늘 막 보니까 아주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우리 선배님들이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계자동차가 더욱더 발전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미래자동차과로 과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데 더 나은 미래를 향하는 발전한 우리 자동차 학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대단한 축하! 화이팅! 화이팅!